자, 둘, 셋! 안녕하세요! 올려놓습니다! 자, 올려놓으세요! 오늘 저희 앞에 있는 게 뭐냐? 와, 네, 이게 뭐야? 저희가 저번에 라이브 때 네. 저희가 직접 옷을 포장해서 네. 대기로 했잖아요. 맞아요! 오늘은 바로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그렇게 시간 빨리 지나갔나요? 네! 그때는 약간 좀 따뜻한데 네. 지금이야말로 이 후드티 그러게요. 아주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맛있는 후드 네. 랠리 후드 또 네. 네. 또 본인 말씀 제가 또 최근에 본 게 있거든요. 진짜 이쁘게 접는 법. 제가 또 티셔츠 접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아 거기 경쟁률 치지 않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. 저 수시로 합격했어요. 와, 와 저는 수시로 티셔츠를 접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저는 그냥 노멀하게 접고 약간 박스 안에다가 그림을 넣어가지고 저는 향수를 준비했습니다. 저의 향을 여러분들께 넣어드릴게요. 언니 유평구가 들어보니까 떡이 많이 나. 아니.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 이런 식으로 뭐라 하면 안 되지. 뭐라 하는 게 아니라. 아니요. 던졌잖아요. 아니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여러분들께 제가 뿌리는 향수를 많이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 이게 또 그거예요. 그거 이거 그거 알죠, 형? 이거 반짝이 조명 비추면 반짝이 되는 거. 아. 아 뭐지? 스카치! 아 저녁에 안전 보장 네 와우 그리고 제가 한번 안 보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저 TV 보고 있었어요 TV 보고 저거 카메라 화면 본다 카메라 화면 본다 저거 안 봐요 자 TV 재밌다 아 재밌다 저 아저씨 재밌다 저 아저씨 뭐야 어 아저씨네 아 또 봐도 돼 자 다시 자 다시 줘볼게요 내가 피자 포장하는 거 같아 후드슨 올리어 먹을 헐 귀여워 상자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후드는 진짜 접기가 어렵네 내가 지금 이거 만지고 있는데 재질이 진짜 독특하네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알죠? 예술가들 근데 반팔은 내가 봤을 때 그냥 무난하게 썼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짜 좋아졌지 않아서 이게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군대에서 후드티는 안 먹었네 먼지를 마시니까 이게 확 간지럽기 시작했습니다 됐나요? 이거 이런 게 원래 이제 그거죠. 뭐야? 그게 차는 느낌이 좋아. 하나만 해야 되겠지 차는. 스티커. 근데 제 반팔 뭐 엄청 안 돼요. 반팔을 입잖아요. 언니는 좀 하다가 자리 조금만. 뭐야호. 형 나 이거 좀 잡아줘요. 깔끔하다. 뿌리 테니까 한번 시향해 보세요. 평소 봤을 때 아시죠? 이거 봤어요. 너가 뭘 알아? 너가 뭘 알아? 여자의 마음을 보통 향기가 그대로 안에 넣어드릴 거 저는 제가 만져서 향기가 됐어 겨울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니트하니까 이쁘네요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, 여러분 꿀팁! 여기 선 그어져 있잖아요 여기 스티커에 여기다 일단 한번 접고 세서 붙이면 완전 좋아요 이걸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? 이제 여기 아 그런 거였어요? 난 이걸 안에 넣는 거 좋아해 아 하나 넣어드리고 아 그렇지 외국에 아 근데 외국에 있으니까 어 잠시만 이거 안 불이긴 한데? 얘를 좀 눌러야겠다 어 이게 뭐라고 이렇게 터질 떠 있어요 와우 이렇게 많이 뚱뚱해요. 옆에서 보시면 와 주인 닮았네요. 뚱뚱해요. 남자 개성을 살려서 네. 포장을 했습니다. 네. 저희의 마음에 담아 진심으로 이제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은 피자 배달. 네. 오늘 저희 아 그러게 약간 피자 마음을 담아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맛있는 후드 랠리 후드. 여러분 앞으로 저희 올려놓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럼 지금까지 올려놓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랠리 포인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